하시는 우리 박대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카이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종들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예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차이나 지역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우리의 삶을 드렸고 또 물질을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이부 임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로 안수식을 시작하는데 임직 위한 기도 우리 장동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사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는데 나를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 필리핀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 보라카이에 13년 전 2005년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설립해 하시고 그 일에 헌신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귀한 영광된 하나님 이동철 성도를 세우사 주의 일에 동력게 하시다가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2010년 교회에 집사로 봉사케 하시고 또 세월을 따라 헌신께 하심으로 이제는 장로로 피택되게 하셔서 이 날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된 시간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장로로 임직해 되는 이동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위에 복을 더하사 이 자리가 본인에게 기쁨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를 빗대가여 세운 보라카이 한인교회에 하나님 큰 영광을 더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기쁨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또 이곳저곳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축가하며 이 임직식을 거양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 감격합니다. 이 장로 임직의 예배를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이 절차를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장로로 안수받을 우리 임직자를 호명합니다. 우리 이동철 집사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가족도 함께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이동철 집사님은 1967년 7월 28일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인되는 임윤옥 집사님 설하에 우리 이주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2010년부터 집사로 섬기다가 3년 전에 또 안수 집사로 또 오늘 이렇게 장로로 안수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필리핀 지방회장 되시는 한사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문답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가운데로
신납하겠습니다. 귀현은 장로직에 신성하고 존귀함과 의무와 책임의 중대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귀현은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을 믿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며 승천하신 몸대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귀현은 순교정신으로 죄악과 이단과 세속화와 자유주의 새 신학사조를 방지하며 배격하고 성경적 복음신앙 노선과 교회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귀하는 힘써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며 주일을 엄수하며 십일조를 드리며 교역자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 돌아보며 교역자와 마음을 같이 하며 교회 부흥에 전력을 기울이며 온갖 일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멘. 귀하는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신조와 정치제도는 성경적이며 체험적이며 신앙양심상 정당한 줄 믿으며 이제 완전히 복종하며 이대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예. 질문에 전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안수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동철에게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의 임직을 맡기며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보라카이 한인교회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사 이 동철 빛댁 장로로 세우시고 이날에 장로로 임직하며 안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 이제는 장로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일에 동참됨으로 기쁨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계획하며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또한 자녀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이로 인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라카이 한인 교회가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주의 일들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을 맛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넘어가고 통과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귀한 오 목사님을 잘 보필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헌신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하여 선교하는 일에 작정하고 나셨사오니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병개치 않게 하시고 이 다짐이 결코 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적인 권세를 또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큰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동철이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보라카이 한인교회 장로가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장로님은 앉으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재미견 권사님 취임식을 합니다. 우리 취임식을 위해서 김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세상 처음 사람 세우시고 주뜻 이룰 거라 기대하신 하나님, 여기 자격 있어 세워지는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최미경 집사님, 하나님 이분을 권사로 세우려 합니다. 최미경 집사님, 그저 시간 지나 때 되어 권사로 세워지기보다 그동안 한 일 있어 그 일 인정되어 더 나은 일 하라고 세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서는 최미경 집사님, 아담에게 더해준 하와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돕는 배필 같았으면 합니다. 그래 저로 하늘 뜻 이 땅에 이루어가는 권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저에게 복 주옵소서. 그래 그 복들로 권사의 삶에 근거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저에게 말씀도 하셔서 권사의 일을 말씀 따라 하는 권사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서는 한인교회 최미경 권사님, 사람 아닌 하나님의 임직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취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하늘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어 그 뜻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식 집도에 간섭하시고 집도자를 두으셔서 평생 남는 교회에 그리고 개인의 예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취임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최미경 권사님은 1960년 7월 25일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2011년부터 집사로 섬겨 왔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사로 취임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부흥되시는 가족은 김일련 집사님과 또 우리 딸 되는 김정아 근철님, 또 아들 김영준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일어서고 우리 최미경 권사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양 문답은 서명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곳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묻겠으니 경건과 진실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가 정하는 사증 교리 신조와 교회의 현장은 성경적이고 체험적이며 신앙 양심상 정당한 줄 믿어 순종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항상 경건 중에 행하며 직책에 관계되는 교회의 모든 처리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위해 전심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푸사 여러분의 우리 권사님의 직분을 성실하고 열매 있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미경 씨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권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에게도 큰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와 지혜와 리더십과 건강과 부요와 형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최미경 권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향유 가득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부근 대신 우리 김기련 집사님과 또한 정아와 형준이도 귀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최미경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보라카이 한인교회 권사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꽃다발 준비돼 있으면 지금 앞으로 서서 받으세요. 나눠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보신의 자매가 축가하면서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족들 같이 받아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